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우리 집 풍로초들 오늘 손질 좀 해주려고 이렇게 모아봤어요. 제가 최초로 당근마켓에서 데리고 온 풍로초. 얘를 제가 데리고 와서 분갈이 했고 또 꽃도 계속 피어주고 있어요. 이렇게 너무 사랑스러운 꽃이 핀 자리죠. 여기는 이렇게 피려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. 해서 또 얘가 늘어진 가지가 있어서 또 이렇게 삽목해서 이렇게 또잘 자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또 천사님께 선물 받은 풍로초 2개. 하나는 분갈이 안 했고 지금 하나를 분이 너무 작아 보여서 제가 분갈이를 근상 해놓은 모양 그대로 제가 분갈이 해주고 놨더니 이제 좀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. 분갈이 몸살을 조금 했어요. 이제 곧 꽃이 피어주겠죠, 자리를 잡으면. 그래서 이두 아이는, 뒤에 두 아이는 밖에서 키웠어요. 이 아이는 실내에서 햇빛 잘안 드는, 우리가 남양이라, 우리 아파트가 남양이라 햇빛이 잘안 들어요. 그래서 통풍은 좋죠, 그 대신에. 근데 계속 이제 꽃은 계속 피어주고 있어요. 근데 입장이 조금 길죠, 실내에서 키우다 보면. 입장이 부드러워 보이고, 밖에서 키운 아이들은 확실히 입장이 짱짱하고 짧죠. 이 아이도 되게 잎이 엄청 풍성하고, 그죠? 꽃이 이제 최근에 피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오늘 요 실내에 있던 아이는 제가 틈틈이 여기 하엽 지는 거 떼주고, 눈에 잘 띄니까, 그랬는데, 요 바깥에 있던 아이들은 하엽을 잘못 떼줬어요. 거리대에 있다 보니까. 그래서 오늘은 일부러 데리고 들어와서 하엽도 떼주고, 또 물을 자꾸 위에서 주게 되니까 물이 씻겨져 나가잖아요. 그래서 또 흙이 씻겨져 나가니까 흙도 좀 보충해주고, 또 꽃을 자꾸 피우니까 알갱이 영양제 같은 거, 이런 것도 몇 개씩 올려주려고 제가. 여기 하엽들 엄청 꽉 찼죠. 여기 밑에 보면 하엽이 이렇게 찼어요. 여름에 이제 날씨가 더우면 더울수록 이런 하엽 정리들 잘 해줘야 되겠죠. 제가 꽃을 키우다 보면 거의 뭐 상통하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. 통풍이 잘 돼야 된다, 대수가 잘 돼야 된다. 그러면서도 그 아이의 특징을 따라서 키워줘야 되는 것 같아요. 얘들은 여름에 과습 주의한다. 특히 이 과습 주의해야 돼서 배수가 잘 돼야 된다. 그래서 이제 근상으로 이렇게 뿌리를 올려서 키우는 것도 가능한 거한것 같아요. 근상으로 키우는 아이들이 별로 없잖아요. 그게 좀 흔하지 않는 것 같아요. 이 아이도 제가 당근마켓에서 들여와서 엄청 여리여리했어요. 근데 그 집분도 실내에서 키웠기 때문에 제가 여기 돌을 받쳐가지고 이렇게 돌 사이로 아마 뿌리가 보이죠? 여기 뿌리가 안쪽에 뿌리를 위로 올려 심었어요. 요 돌을 양쪽으로 받쳐가지고. 그래서 이게 근상의 시작이라고 보면 되겠죠? 제가 초보가 욕심이 좀 많습니다. 그러면 이런 아이들 제가 거름은 많이 안 했어요. 이제 이런 영양 성분들은 이제 보충을 해주면 되죠. 물 비료를 타서 물줄때 준다거나 아니면 알 비료를 올려준다거나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는 상토를 많이 넣진 않았어요. 배수에 중점을 두었고요. 그래서 이렇게 이 아이한테 옆으로 길게 늘어진 아이가 있었어요. 제가 이렇게 툭 잘랐어요. 잘라서 삽목했더니 또 의외로
잘 살아주네요. 처음 키우는데. 그래서 애들 이제 자리 잡아가지고, 잘할 것 같고요. 이 아이도 하엽을 너무 못 떼줘가지고, 하엽도 떼주고, 또 영양 보충도 해줄 겸, 잎이 막 건드리니까 꽃잎이 뚝뚝 떨어지네요, 이렇게. 약간 높은 곳에 심어도 좋을 것 같아요. 얘들이 줄기로 이렇게 흘러내려 가지고 이제 점점 날씨가 더워지니까 이런 하엽들 잘 떼줘야 될것 같아요. 제가 뭐 풍로초를 오래 키워보진 않았지만 대충 공부를 해보니까 통풍에 주의해야 된다고 해서 과습 통풍이 제일 여름 나기가 힘든 아이다 이렇게 해서 저 다육이도 키우고 있지만 다육이도 진짜 지나치다 싶게 많이 키우고 있어요.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조금씩 이제 드리는 것은 지양하고 있어요. 있는 아이들 잘 키우고 그래서 제가 유층분들 실방에 아예 판매방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. 견물생심입니다. 그래서 거의 이제 있는 아이들 위주로 잘 키우자 주의로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. 그래도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. 다육이를 안 산다 이런 말은 자신을 할 수가 없어요. 화초 안 산다는 말도 못하고 화초 욕심, 다육이 욕심은 끝이 없어요. 끝이 없어. 제가 좀 특별히 화초 욕심이 많아요. 하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. 뒤에도 하엽이 제가 분이 작은데 또 이거 물을 제때 또못 챙겨주고 하면 또 하엽이 더잘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하엽들 정리 잘 해주시고 지금부터 여름 준비 살살 준비합시다. 저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지만 우리 꽃들이든 사람이든 여름 잘 놔야 되겠지요. 저는 이렇게 여름 준비하고요. 부족한 영양분은 꽃이 애들이 계속 피고 있으니까 부족한 영양분은 이렇게 올려주고요. 그냥 살살살 뾰족한 핀셋 같은 걸로 살살살 묻어주면 더 좋겠죠. 꽃이 피는 아이들은 항상 물도 잘 챙겨줘야 되고 또 영양성분도 잘 챙겨줘야 돼. 제라늄도 키워보니까 물이 부족하거나 하면 영양이 부족하거나 물이 부족하면 그 꽃대가 올라와도 완전히 피워주질 못하더라고요. 중간에 절반 정도 피워주고 말라버린다든가 그런 것 같아요. 흙과 같이 이렇게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지요. 이렇게 제 풍로초 여름 준비를 해봤습니다.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아주 열심히 보살펴서 여름 잘날수 있게 화이팅 하세요. 감사합니다.